경멸이란 정신이 어떤 사물의 현존에 의하여 그 사물 자체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물 자체 안에 없는 것을 상상하게끔 움직여질 정도로 정신을 거의 동요시키지 못하는 어떤 사물에 대한 상상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누군가를 경멸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물론 더 불행한 사람은 경멸당하는 사람일 테지만 여자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쉽게 포기하겠는가?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자 동시에 자신이 느낀 기쁨을 포기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비극이 있다. 누군가를 앞에 두고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멸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체 옆에 있는 느낌을 얻는 경험은 이제 알겠는가? 경멸당하지 않으려면 내게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을 쿨하게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